And now we have a hotline from the Loving Heartland Vegan Restaurant Team in Seoul, Korea. 사랑하는 궁극의 스승님과 수프림 마스터 티비팀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물 주민을 사랑하는 분들로 6명의 개주민과 5명의 고양이 주민이 가족인데 이들 중 일부는 구조된 동물 주민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특히 그들의 가족인 토리는 몇 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수의사는 그들에게 안락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서 살아있는 토리를 안락사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안락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토리는 4년 동안 11번의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었으며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동물 주민 복지와 환경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 요약입니다. 한 기사에서 그녀는 말하길 저는 동물 보호가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동물들이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에서 그녀는 개주민 고기 소비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동물학대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면 3-4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윤석열 행정부 기간 내에 개고기 소비를 끝내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영부인은 또한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약한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있다며 동물 주민 학대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질서가 확립되면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동물학대와 가정폭력은 같은 줄기의 다른 가지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에서 개주민 고기 소비 금지와 동물 주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토요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 안내견 학교에서 9살짜리 새로미를 입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새로미는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이달 은퇴할 때까지 6년간 시각장애인 파트너로 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말하길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은 모든 선물들 중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준 선물이 새로미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안내견이 입양되면 퇴역견 홈케어라고 부르지만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지고 대신 새로미가 돌봐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길 동물은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물들이 학대받고 물체처럼 취급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동물들이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물 사람들을 동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지도자와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 넓어져 모든 생명의 자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이 마음이 한국인에게 전달되어 모든 동물 주민들이 비건 세상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좋은 소식이라 스승님과 수프림 마스터 TV팀, 전 세계 우리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비건 세상이 곧 실현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국을 기도합니다. 러빙어 랜드 비건 식당 팀 서울 한국. Informative Seoul Loving Heartland Vegan Restaurant Team. It was a pleasure to receive this good news. We pray that leaders worldwide extend their benevolence to all animal people and change to the vegan lifestyle. May the heavens rain down blessings on you and the considerate and generous beings in Korea. Supreme Master TV Team. P.S. Here is Master's happy response. Splendid Seoul Loving Heartland Vegan Restaurant Team. It is nice to hear from you and to learn of the kind actions of His Excellency Yoon Suk-yeol and First Lady Kim Kyon-hee. Imagine if global leaders advocated such care for all animal persons. I send you, your kind-hearted Korean co-citizens, and your country's gracious leadership much love, and pray that all your noble dreams come true. Choose vegan, because the way you treat others bespeaks the high elevation level of your soul. We welcome your heartlines, stories, and or cute loving animal people clips.
please send them via suprememastertv.com/heartline.